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이 전국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출 사업장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추진하고 있는 LNG 발전소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장마철이 돌아왔지만 빗물을 흘려보낼 배수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가 감사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었죠. 정부가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과연 책임을 측정 대행업체에만 묻는 것이 합당한지 비판 여론은 여전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여수산단의 배출량 조작을 계기로 감사원이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북에서는 측정 대행업체의 8곳이 적발됐습니다. 배출 사업장을 아예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했더라도 허위 수치를 기록하는 등의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 측정하는 통상적인 대행 절차에 비춰 배출 사업장이 조작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출 사업자가 모른다 하더라도 묵인을 해준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그 문구가 나와요. 그랬을 때 처분이 사실은 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묵인을 한 걸로 추측은 되지만은 환경단체는 배출 조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측정 대행업체가 아니라 배출 사업장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측정 대행 실적이 대행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갑을 관계에서 수치 조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감사 보고서에 배출 사업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배출 사업장이 권력 관계를 악용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처벌 규정조차 없습니다. 뒤늦게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 법률안은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시만을 처벌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와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조작을 지시하는 배출 사업장이 있는 것이고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제3의 계약 중개 기관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기관 성격이 모호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SK하이닉스의 청주 LNG 발전소 건립 준비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KBS가 입수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보면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8, 9월쯤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부지에 구상하는 스마트 에너지 센터, 즉 LNG 발전소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와 환경부, 청주시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 10명으로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주까지 협의회 위원들로부터 평가 대상 지역과 항목, 환경보전 방안 등에 대해 서면 심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KBS가 입수한 SK하이닉스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보면 하이닉스는 협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 안에 초안을 제출하고 8, 9월쯤 이를 공고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10월엔 본안을 제출하고 연말쯤 협의까지 마친다는 겁니다. 이는 내년 초 585MW급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용량의 LNG 발전소 착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나 주민설명회 일정 등은 주민센터와 청주시 누리집 등에 조만간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하이닉스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착공 계획 시점까지는 고작 반년 남짓.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 경제와 환경, 주민 복지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충북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22곳이 감소한 91개 공립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이뤄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66곳이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고 10곳은 단축 수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8곳은 식단을 변경하거나 외부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의 보상가를 두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의 보상가는 탁상감정가 기준 1,876억 원이며 이보다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사업 제안서상 업체 측의 탁상감정만을 인용해 턱없이 높게 산출했다며 최근 9년간 청주시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기준으로는 1,074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속 기획 보도 9번째 순서입니다. 청주의 아파트 시장이 과잉 공급 상황이라는 논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대 아파트가 준지어 들어선 청주 율량 택지개발지구. 2012년부터 2년 동안 이곳에 건설된 임대주택만 2,700여 세대입니다. 올해 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엔 2,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기조에 맞추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된 경향은 있습니다. 이 같은 LH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전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지난 10년간 청주 지역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율량지구에 공급된 2013년, 청주의 84제곱미터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4.5% 하락했고, 동남지구 공급이 시작된 올해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계약률 역시 청주 동남지구는 80%대, 충주 호암지구는 겨우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실수요를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간 공급 물량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지역에서 환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즉 가격을 더 하락시키기 때문에. 특히 임대주택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단히 민간 아파트와 동시에 공급되다 보니 공급 과잉 현상과 이로 인한 미분양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그 수요 공급을 예측을 못해서 LH에서 무리하게 공급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분양이 임대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LH의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대규모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공급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청주시 강서동 일대 5만 7천여 제곱미터 땅에 민간 개발 방식의 택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오늘 청주의 한 건설업체가 제출한 강서 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900여 세대 공동주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도심 곳곳에 침수 피해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도심 내부의 빗물 배수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과거에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들을 둘러봤더니 여전히 배수구들 대부분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크게 입었던 충북 청주의 한 도심입니다. 당시 빗물을 모으는 배수구 일부가 막히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다시 장마철을 맞았지만 빗물바지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배수구 아래에서 올라오는 악취와 벌레 때문에 누군가 배수구를 막아놓았습니다. 얼굴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나가 지금 가지고. 거기 앉아서 잠자서 피해 올라왔는데 그거 열어놓으면 지속한 냄새나. 빗물을 받아야 할 배수구는 시민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악취와 벌레 때를 참지 못한 주민들은 배수구에 장판까지 깔아뒀습니다.
인근 80여 미터 이내에 이렇게 반쯤 가려진 배수구는 다섯 곳이 넘습니다. 빗물만 빠져나가고 악취를 줄여주는 배수 커버가 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지대에 배수 커버를 설치하면 작은 부유물이나 쓰레기에 막혀 침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오수 흐름에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도로 잔재물이나 쓰레기가 이 표면에 올라와 있을 때 이 표면을 물을 유화시킬 수 없게끔 막을 수 있는 상황. 시간당 100mm 정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도로변 빗물바지가 절반 정도만 막혀 있어도 침수 피해는 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제주구치소에 있는 고 씨를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조사에서도 고 씨를 상대로 의붓아들 사망 경위에 대해 집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도 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현 남편 A 씨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승일 신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노 신임 청장은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치유하고 돕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펼치겠다며 충북경찰이 주민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괴산 출신의 노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과 청주 흥덕서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65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 여파로 3시간 넘게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자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연풍터널 안에서 시설 보수를 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40분가량 차량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